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작물이 좀 많이 자랐어요. 어려보자. 일단은 저거리 저거 다 했었고, 일단 잠깐만. 지금 저거 작물 자란 거 지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일단 작물 좀 캐고 보자. 일단 잠깐만, 이동 속도가 또 느린데. 아, 맞다. 나 이거 레벨 바꿨었지. 맞다. 작물도 저거 신경 쓰이는데. 어차피 레벨이 저기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이퍼버링 도망가는 거 아니고, 그냥 빨리 작물 캐고, 그 다음에 저거 하러 가야겠다. 제가 이거 켜놓고 밥 먹고 와가지고 이거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잘 자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또 좀비한테 처먹고 있으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걸 좀 땅을 더 넓혀놨어. 그런지 좀비가 여기 안에까지 안 들어오네. 자, 올라가자 또. 오자마자 허리가. 또 내부도 신경 쓰자. 17%, 16%. 여기 층만 갈고 바꿔야겠다. 갈아야겠다. 아니다. 지금 가야겠다. 터질 것 같다. 근데 방금 벽에 낑겼을 때도 마나 쉴드가 좀 동안에 어떤 공격에서도 마나 쉴드가 좀 동안에 적의 몬스터 공격이든 벽에 낑기는 데미지든 간에 마나쉴드가 상시 발동. 내구도 다 났어. 봐 진짜 내구도 너무 빨리 났다. 빨리 이거 엡솔랩스 장비나 아니면은 아케인 쉐이더 장비를 노려야겠는데, 이거. 아마 아케인 쉐이드가 아마 내구도가 그때부터 아마 내구도가 무제한이었던 것 같은데, 오버헤드 왜 이걸로 돼 있어. 잔기가 되고. 여기도 잔디 지금 번지고 있구나. 이렇게 잘 자라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기만 오면은 그 예전에 그큰 사이즈 실수로 설치해가지고 날려먹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또. 와씨, 야, 계속 너무 많다. 이거 언제 옮기냐, 이거. 다음에 옮기도록 하고. 일단은 캡스니까 이제 레벨업 하러 갑시다. 하이퍼버닝이니까. 자, 데미지가 몇이라고? 635.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문브릿지 한번 갈까? 문브릿지 원킬 컷도. 야, 한번 놀았는데 레벨 104야. 미친.
하이퍼 버닝에다가 내 경험치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진짜 폭업이다 폭업 진짜.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메이플 폭업 사냥터. 근데 이걸 어디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제목을 그따구로 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땅 욕하겠지. 레벨 1짜리가 어딜 몸부리치를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만약에 간다 치더라도 한 대 맞고 죽어. 오 레벨 204 인데도 경험치가 올라간다. 와 진짜 속도가 진짜 미쳤다 진짜. 18인데도 아직도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저 어디까지 올라갈 선생님인지. 3 하나 둘 셋 넷 다섯 221인데도 올라갑니다. 224에도 올라갑니다. 어?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쉽네. 어? 야 얘 안 오른다 얘. 괜히 잡는다 얘. 225까지 해놨다 잠깐만. 그럼 나머지 이제 레벨은 이제 저걸로 올려야 돼. 경비나 아니면 ESP 쿠폰으로 올려요. 자 일단은 마을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레벨 여기까지 찍고 올라와서 어? 아이씨 횟수 도달이 있구나 이거. 그러면 급성비 받아야지. 급성비인데 버닝 효과를 못 받는다 이거. 어, 이 난감하네, 이거. 하이퍼버닝이면 260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거. 아, ESP 교환권 지금 개수가. 결정석 접었어, 해야 되는데. 강림결 이거 싸구려가지고, 이거 하면 아까운데. 그러면은, 일단은 버닝 유지되기 일단은 잠깐만 일단은 내 유니온 레벨만 일단 갱신을 하고 오! 야 버닝도 끊기는구나. 아씨 아이 됐다 아이 하이퍼 버닝 어차피 이 진짜 메이플이 아니잖아 이거는. 251에서 260 금방 가. 진짜 메이플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진짜 하이퍼버닝 갑자기 사라지는 거 보고 진짜 오우 진짜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네 진짜. 나도 진짜 진성 메이플이구나.
이건 진짜 계속 쌓이기만 하네. 사용도 안 하고. 와, 개수 완전 미쳤다 진짜. 저거 진짜 저거야말로 진짜 개수가 진짜 미친 수준. 와, 씨앗도 겁나 많아. 와, 56개 신발이? 신발 왜 같이 나와? 와, 이건 60몇 개야 진짜 미쳤다. 다 안 나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직 남았어. 모자도 60개. 와, 이거는 다 접었다. 이거 왜 자꾸 같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와, 신발범 진짜 굉장하다. 아, 이거 왜 자꾸 같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버그야. 내가 마지막으로 집어넣었던 아이템이 무슨 연결이 돼 있나 봐. 아, 또 진짜. 아, 그럴 줄 알았어. 또 저거 튀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지. 분위기가 그러더라. 와, 이것도 엄청 많네. 피격 데미지 200이야? 와, 난 이걸 쳐맞으면서 싸웠네. 예, 50짜리. 어우. 어우, 저것도 엄청 많은 거. 저것도 언제 또 저거 하냐. 일단 빼자.
일단 이번 편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